섬탑의 아이돌 디펙트 이펙펙펙펙트 어허 어어 아이색 당첨 중인 노란 능갑다. 초강력 이펙트. 이펙트 그는 신인가? 그냥 눈알 퀴기 갖고 오는 게 나왔나? 아니면 방선이나? 방선으로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. 냉기 있으니까 못 맞네. 아니? 안 맞아도 잡네. 잊었다. 영요정 무지개 행망치? 판도라? 왜 이딴 것만 나왔지? 시드 한번 믿어볼까? 조울지도? 팝팍이랑 터보 넣고 비벼 먹으면 되지 않을까? 엘리트 처형하러 가겠습니다. 겁나 센데? 디놈 강인데 지금? 병열판? 병 너무 비싸서 별로 안 사고 싶네. 지울 것도 딱히 없고 지울 거면 지울 게 없네. 그래도 하나 지울까? 아니 왜 지울 게 없지? 지울 거면 제귀 지울 것 같은데. 근데 제귀 강화해 놓으면 어둠 구체 돌리고 이러면은 지울 게 없네. 명열판 먹고 천국 가기.
지금은 에너지 없어서 별 도움 안 되겠지만 나중에는 도움이 되겠지. 보강모음 두 장이면 클리어까지 문제없는데 지금 병열판이니까 병열판이고 증폭이 있으니까 변화할 것도 없는데 킹선 가슬기랑 제귀랑 이렇게 돌려볼까. 안돼. 아 안돼. 증전기 방전 가져와야 되는데 버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. 증폭자가 수리를 할 수 있으려면 안 쓰는 게 나은데. 오, 이게 되네. 요정 빠지겠다. 내 요정 쪼개는 가면 허보 강화, 방열판 강화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니 미친 어까. 이시 같은 드로우. 아니 얘네들 왜 이렇게 게임 잘함. 아 잠깐만. 아이 미친 게. 아 이렇게 맞을 거냐고. 드로우 쓰레기 같은 게. 믿어도 그냥 알고리즘 이마 왜 자꾸 나옴? 아 뭐야 이거. 얼마? 아씨 공극의 폭발.
잊어. 응아. 오케이. 오케이, 바이. 딸기. 메아리. 제거 딱도. 용장. 증폭 강화할까? 파워가 저렇게 비중이 높은데. 영역으로 잘 잡아놓고. 메아리 조진 다음에 이 정도로 메아리 들어갔으면 이건 이겼지. 없는데 너 가져. 그냥 오도할 도봉선에서 컷. 인지편향, 이지편향, 전기역학. 역학이 맞겠지? 턱턱턱 어둠이. 인지편향, 변향, 변향, 알약 변향. 버피. 나는 섬탑의 디펙트다. 엘리트 3마리 잡을 수 있는 길로 가자. 굿. 온돈? 방몽? 강몸 쓸만한 것 같은데. 강화되어 있는 게 너무 아쉽네. 뭔가 빼먹은 느낌이다 했더니 알고리즘을 안 키웠네. 찍기 빠지고 나니까 찍기 필요한 전투 나왔어. 딱
최고성이다. 이것 펜촉이 있는데 쓸 수 있는 게 오작석어라니. 폭풍 하나 없나? 하나만 있어도 덱파워 확 뛸 텐데. 마도자전에서 참 필요없는 정전기방전. 말 필요 없다. 센 건지 약한 건지. 메아리 더 줘. 역장 쓰는 게 낫겠지. 메아리 강화할까? 메아리 못 쓰는 건 너무 손해가 클 것 같은데. 메아리 원툴이라 강화해야겠다. 메아리 못 쓰는 순간 덱파워 떠올라간다. 해봤네. 뭔가 뭔가임? 센 것 같기도 하고 약한 것 같기도 하고. 아니 세긴 센 것 같은데. 외곽 내유. 파워가 좀 파워다운 파워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. 폭풍 없냐? 항공지능도 지금 괜찮을 것 같은데. 이광기 할만하지 않나? 별론가? 지금 이광기 해가지고 냉정함 냉정함 안해.
헌기역 항님. 정말 위대하시다. 섬탑을 뒤집어 놓으셨다. 도구. 실례지만 지금 비기움을 좀 주실 수. 홀로그램 있으면 넣어놔야겠다. 대머항 대머리 1차 사격 컴파일 도라이 컴파일 도라이 있어야 역장 여러 번 써서 방어도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냉정함이 더 좋지만 자기적인 인공지능 는 그렇다는 자기적인 인공지능 메아리 두 번 썼으면 얼마나 좋아. 매투. 매투 도자기 도반에 쓰레기만 계속 나오네. 터보 하나에 홀로그램 하나로 하고 싶은데 터보 도장보다는 희유물 48 뭐지? 쓰레기 같아요. 뭘 강화해야 되지? 어차피 강화 못하네.
반마까지는 이기지 않을까? 메아리만 해도 향로 굿. 소비 역장 걷어내기. 아씨. 크리에이티브 AI 어디 갔냐고. AI. AI. 제발 강몸. 알고리 좀 쳐도 되겠다. 크리에이티브 AI 창의적인 디펙트. 내 평형 내 역전 51 데미지 댐. 저기 하나 있었으면 발랐을 텐데. 아이씨. 파워가 초반에 잘 나오나 싶더니 나중에 가서 갑자기 꼬라받는 바람에. 포도 농사 지어야겠다. 허봉 좀 드셔보세요. 메아리 점액 두 번. 오케이. 봉봉봉봉. 꺼져. 거봉 들어간다. 좀 이따 들어간다. 곧감 기다려. 거봉. 방석 안 돼. 아, 축전기 있으면 진짜 말랐는데. 와우, 80대. Oh my god. 뷰리풀. 어우씨. 아까 왜 이렇게 파 많이 났어. 아 진짜 축전기 있으면 이거 다 써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.
내 죽성기 어째서? 죽성기는 워쟁요. 사것들이 가져가다교. 아, 없을 수도 없고. 아씨, 실수했다. 그걸 왜 두 개나 넣었나? 모르겠네. 이제 아까를 죽이고 파워를 마음껏 쓰는 거지. 써도 보면 안 돼. 근데 힐이 나는 거지. 진짜 멋있음과 거리가 먼 씁니다. 아, 그걸 또 갖고 있어. 너무 많이 맞아서. 체력 다 차지도 않아. 창의적인 인공지능. 방패적인 인공지능. 강화할 거 조각 모음밖에 없지. 방전도. 아, 나 강몸이 나는가? 어차피 지금 메아리 원툴임. 자가 수리 뺄까? 창방 때 그래도 도움될 수 있겠지. 이중시전 강화돼 있었으면 잘 썼을 것 같은데 강화돼 있으니까 지금 그 타이밍이 안 나오더라. 와우. 재련의 축복 할만한 것 같은데. 잼구함. 비밀기술이 막혔지. 터보랑 증폭이랑
이거 맞자. 맞으면 세진다. 이펙트. 깎인 체력은 다시 채운다. 하하. 기계학습. 실명. 해반대. 아, 개반대. 등풍 메아리 하려면은 평형을 써야 된다. 일단 평형은 써야 될 것 같은데. 포션 내려내 축복 잘 쓰려면. 으이, 이긴 거 같. 짐. 단판에 방전방전 해가지고 개판을 쳐야겠다. 빵빵빵빵빵빵빠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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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방어돌을 올릴 수가 없네. 아이씨. 야, 오리아르콘 임마. 아씨. 아, 오리아르콘 못 봤어. 아이씨. 뭐 하는 거야. 이 디펙트는 맞아야 한다고. 적당히 살살 맞는 게 포인트. 너무 세지도 않게, 너무 약하지도 않게. 활강전이야 임마. 고고. 그래서도 살짝 맞아주면 완성. 야, 디펙트야, 너 전기 센다. 임. 맞으면 고쳐지는 로봇. 그것이 결함. 3131. 무지른 적 구보야. 근데 미스터리 머신이 없다고? 무찌른 적이 군대? 어째서? 잠깐만. 도전 기록 봐야겠다. 아니, 전투를 9번밖에 안 했어? 그게 됨?
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응? 세상에. 아니, 물음표에서 상점. 이거 물음표에서 나온 거 아니네. 그냥 상점을 다섯 번을 갔네. 액세포 빼면 네 번 갔고, 물음표에서 두 번 튀어나와가지고 상인만 일곱 번을 봤네. 아니, 무찔은 저기 군대 상점 만난 게 일곱 번이라고? 쓰레기 게임이네, 이거. 어이가 없다. 으아! 호호! 무찔의 상점 7.